자, 특정 식품 등의 수입 판매 금지 등에 관한 것을 공부할 겁니다. 자, 21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식약처장이지요. 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입니다. 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 식품 등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식품 등이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또 유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식품 등을 수입,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특정 식품 등의 수입, 판매 금지는 식약처장이 하는 것이고요. 자, 유해가 밝혀졌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일종의 판매 등을, 즉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항의 내용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유해 평가 또는 자, 우리 검사 이후에 식품 등에서 자, 유독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경우이지요. 이때는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자, 1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적 조항을 두고 있고요. 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할 때는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르면 인체 건강에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3항 내용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이런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자, 근데 중앙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다 나와 있죠. 금지하기 전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나옵니다. 다만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야 할 우려가 있다. 자, 급박이죠. 또 신속한 경우입니다. 자,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먼저 금지 조치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금지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사전 심의가 원칙이에요. 왜냐면 예외적으로 급박하고 신속히 금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는 먼저 금지 조치한 사후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또 사항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심의 과정에서 자, 이해관계인이고요. 이때 이해관계인이라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관계인은 자, 우리 심의위원회 출석해가지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문서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이해관계인 의견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5항 내용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자, 직권으로 자, 수입, 판매 등의 금지된 식품 등이죠. 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식품 등에 유해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되면 자, 역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 금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일반적 6항의 내용은 자, 우리 금지를 시키거든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시를 해야 된다. 고시는 알리란 이야기죠. 고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식약처장이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7항의 내용이죠. 자, 식약처장은 자, 수입, 판매 등 금지 해당 식품 등의 제조업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 영업자죠.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죠. 자, 개선사항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도 금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개선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지 조사를 할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대목 여러분들 잠깐 비교를 해드릴 것이요. 자, 보시면 자, 우리는 긴급 대응 등에 관한 것을 정리 드렸네요. 그래서 우리 긴급 대응 방안을 정리 드렸고요. 자, 긴급 대응에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우리 판매 등에 금지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 판매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위해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긴급 대응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같이 비교 드립니다. 우리 특정 식품 등입니다. 자, 특정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치이죠. 자, 특정 식품 등에 관한 것은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구별해 주시고요. 자, 물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유독이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검출이 됐다고 할 때는 금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비교를 좀 해 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특정 식품 등에 관한 것은 우리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해제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긴급 등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자, 위해가 없다. 다시 말해 위해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이죠. 자, 위해 요소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해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유가 여기는 나오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위해가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경우죠. 위해 요소가 없다고 인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심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붙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일반적으로 원인 규명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나오죠.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긴급 대응에서는 금지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해제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 반면에 특정 식품 등에 관련된 것은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또 해제도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하고 특정 식품 비교 좀 해두시고요. 물론 특정 식품 등도 자, 유독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 또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긴급 대응 방안에서는 우리 금지하여야 한다. 또 일종의 위해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두 가지 구별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조 출입검사 수거 등에 관한 것을 정리 드릴 겁니다. 자, 출입검사 수거 등이라는 것은 자, 식약처장입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요. 자, 대통령령을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 자, 이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이 소속기관장은 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여러분들 지방식약청장이라고 할 거예요. 지방은 청장이라는 말 쓰거든요. 자, 중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지방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에요. 그래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즉 식약청장을 의미합니다. 자, 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 영업질서, 유지질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조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